9월 양띠 운세, 순한 양도 포식자가 되는 기세 등등한 운세, 운수 대통하니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9월 양띠 운세를 제가 직접 주역의 개상을 풀어서 나이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복채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1년 신미생 양띠는 사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묵묵하게 일만 하던 순한 양이 권력과 지위를 크게 얻어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합니다. 나의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으니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런 운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막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해지니 탈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시고요. 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내실을 단단하게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대적으로 활동이 왕성해지니 입지를 넓히는 만큼 돈도 많이 버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부족한 운은 대인관계 운입니다. 가까운 사람, 그 중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긴다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예를 쓰면은 오히려 나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운세에서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요. 득실을 확실하게 따져보시되 웬만하면 답을 미루시거나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큰 행운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9월에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운수 대통이라고 하지요. 특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시고요. 식당, 카페, 옷가게 등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은요, 처음 가게에 오시는 손님에게도 무조건 살갑게 대해주십시오. 그 중에 입소문이 거하게 내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회사를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불발되거나 자금이 막힐 수 있는데요. 그러나 딱 한 번의 고비만 넘기면 기성이 들어와 막힘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하면 사업 확장도 가능하니까요. 만약 고비가 왔다 싶으시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이 있는지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을 해 보십시오. 재물운도 기세를 타고 들어옵니다. 투자에서는 썩 재미를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손을 대고 발을 담그고 있는 곳에서는 금전이 부족하지 않게 들어올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평소보다 성과금, 인센티브로 소득이 늘어나실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재물이 두 배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평소보다 노력을 적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힘을 들이기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거저먹는 행운이 없으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좋은 일도 많지만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우선 인간관계를 말씀드리면 내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를 끌고 가거나 총대를 메고 다른 사람에게 항의를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데요. 운이 탁한 편으로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겠습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죽이시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일을 키우지 마시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럴싸하고 솔깃해서 제안인지 사기인지 꼬드김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험, 사기, 다단계, 카드깡 모두 조심하시고요. 터무니없이 호황된 소리를 한다면 소꿉 친구도 멀리 하십시오. 가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정미생은 하반기에 자녀운이 좋아서 자녀가 큰 돈을 벌거나 명예를 높이거나 결혼 혹은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기쁨이 곧 식구 전체의 행복이 되니 좋은 기운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빠르면 9월부터 이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한 것은 건강운입니다. 경사와는 별개로 나의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호르몬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친척 중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웃 어른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니 음주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과음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쓰십시오. 평소라면 웃어 넘길 숙취가 9월에는 지독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배짱이 필요한 달입니다. 큰 재물을 얻으려면 성공이 보장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모험을 해야 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9월 중에 결정하기는 하셔야 합니다. 월덕 기인과 천을 기인이 있으니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본전 이상은 될 것입니다. 다만 행재수는 없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잘 풀렸을 경우에만 재물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중요한 거래나 계약은 9월 중순에 진행하셔야 돈이 될 것입니다. 중순이라 하면 대략 둘째 주와 셋째 주가 되겠네요. 땅을 팔려고 하신다면 돈이 들어올 것은 매매밖에는 없고요. 부업을 하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그 일에서만 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에서 들어오는 꽁돈은 없으니 당장은 생활비를 아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운법을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행운이 발복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모임에 자주 참여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9월의 양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9월달에는 나는 꼭 이것만큼은 소원 성취를 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꼭 답글을 달아드리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염원을 담아서 소원 성취 기도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힘들고 버겁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양띠는 순한 것만 아니에요. 이 살아가는 지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잃지는 마십시오.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며 자신에게 그래 너 잘했어 참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작은 보상도 잊지 마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